펀드 매니저인 나에게 주위 친구들과 친지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랫동안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회사를 골라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매력이다. 그러나 일부 서적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투자 자금의 몇 배를 버는 비법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주식투자만큼 큰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없다. 보통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대에 부를 창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다. 셀러리맨이라면 특히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려면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력만큼 자본도 일하게 해야 한다. 적든 크든 어느 정도 자신의 자본을 축적했다면 그 자본이 다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자본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자본을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보다 좋은 것이 없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셀러리맨이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지만 부동산 투자는 목돈을 필요로 한다. 주식 투자는 목돈을 만드는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사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돈이 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남을 기업의 주식을 사서 10년이나 20년을 기다리면 분명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있을 것이다. 물론 10년이나 20년 후의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하의 이야기다. 한국 경제의 장래가 좋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식 투자는 이론적으로 채권이나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왜 주식인가 존니 대표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그리고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을 리뷰했는데요. 이 책이 존니 대표님이 지으신 새책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존니 대표님은 너무나 유명하셔가지고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긴 하겠는데요. 1991년부터 15년간 코리아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활동하면서 그 기간 동안 코리아 펀드의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스피 대비 11%의 초과 이익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시네요. 어, 2014년부터는 어,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취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책은 1장은 주식투자는 꼭 해야 하는가 2장 생각의 차이가 큰 부위 차이를 만든다 3장 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 4장 기업가치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제 5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해법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번 시간에는 제1장, 주식 투자는 꼭 해야 하는가, 제2장, 생각의 차이가 큰 부위 차이를 만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리뷰한 그두 권의 책보다 이 책이 제일 처음에 지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내용도 충실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두 장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철학이나 아니면 기본 마인드를 갖추는데 되게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 1장, 주식 투자는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합리적인 부위 재분배 수단이라는 얘긴데요 어, 그 그러니까 내가 오늘 소주 두병 마실 것을 한 병만 마시고 그 돈으로 소주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그 내가 마신 소주는 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올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사는 돈을 벌고 다시 그 회사는 그돈번 수익을 자신에게 배당금 같은 걸로 지불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 부의 재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회사의 매력이라고 하시는데. 그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큰 자금 없이도 투자자를 모집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지 않다고 해도 그 주식만 산다면 그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배당을 받을 권리 등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경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낙관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첫째는 뛰어난 인적 인프라와 인터넷 기반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라고 하는 사람도 맞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은 그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투자를 할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때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이유는 주식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수단이라는 관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성공은 주식을 산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쉽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난 후 잊어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큰 돈을 번다고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주식을 샀을 경우에 매도해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뿐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주가가 처음 살 때에 비해 과도하게 올라 그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쌀 때 매도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 경영이나 영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미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매 전략을 세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하고 매일매일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식투자로 성공하려면 기업의 기본 가치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수수료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주식을 매매를 자주 해보신 분이면 알 거예요. 제가 한때 그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1년 치그 매매 수수료가 거의 제 진짜 그 원금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돈을 많이 번것 같은데 항상 이게 돈번게 없어서 그 확인해 보면은 수수료로 어마어마하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잦은 매매는 수수료 때문에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자주 사고 팔 이유가 없다. 주가를 예측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단기 투자는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언젠가는 그 회사의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 투자하는 것과 예측 불가능한 요행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시거든요.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상관없지만 만약 일본처럼 20년 이상 대세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한국의 10년, 20년 후를 어둡게 본다면 한국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국 경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 2장 생각의 차이가 큰부의 차이를 만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그 7가지 그 생각의 차이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유 자금은 오늘 아낀 돈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목돈이 있어야 그 주식 투자를 할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존니 대통령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그 담배 피려고 그 쓰는 돈, 그리고 커피 마시려고 쓰는 돈을 모아 가지고. 뭐, 천 원, 몇만 원이 되더라도 계속 주식을 사 모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밥 먹듯이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면 이게 10년, 20년이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의 축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자금은 일부러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오늘 아껴서 그 쓰는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야 제대로 종목을 볼 수도 있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펫은 증권거래소가 10년간 문을 닫아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구시직을 사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치고 주식을 팔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라 밀입한 것을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가들이 범하기 쉬운 운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과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서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저도 이 경우에 그 속하는데요. 제가 그 처음 네이버가 그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네이버 주식을 좀 샀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익을 보고 팔았는데 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인생이 바뀌었겠죠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은 기업 가치가 결정한다 입니다 대박이 터진다면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사람들 기업의 지배 구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귀담아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만큼 벌었다면서 수익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를 잘한 줄안지만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큰 돈을 번 사람은 결국 주식 투자의 이치를 아는 똑똑한 사람들, 작은 수익률을 버리고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의 고수익에 만족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계속 증가를 해서 현재 가격보다 기업 가치가 높다면 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샀다 팔았다 하는 습관을 버려야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도 단기간에 5%나 10%를 남기려 하지 말고, 멀리 봐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20년 후에 10배 혹은 100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보통 매수한 주식 가격이 15에서 20% 하락하면 바로 매도한다는 그런 손절매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충분히 회사가 좋다고 해서 샀으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더욱 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그뭐 IMF나 경제위기, 9.11 미국 테러 사건, 그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 때도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업의 그 수익을 믿고 그 기업의 미래를 믿고 샀다면은 그렇게 폭락했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죠. 너무 떨어졌다 싶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면 예상외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장은 뮤추얼 펀드도 주식과 같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뮤추얼 펀드를 살때 상담원들이 권해주는 거나 그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뮤추얼 펀드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뮤추얼 펀드도 주식과 같이 꼼꼼히 살펴보고 사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4가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고 하세요. 첫째는 수수료 우선 연2% 또는 3%의 수수료를 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펀드의 운용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가입을 통해서 최대한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의 투자 철학이라고 합니다 펀더멘털에 입각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가 이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눈여겨 봐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3개월마다 매니저를 평가한다면 매니저는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평가 기간을 3년으로 간주해서 펀드 매니저가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를 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츄얼 펀드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미츄얼 펀드에도 회사처럼 독립된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보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츄얼 펀드에 투자할 때는 일반 주식을 고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펀드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운용이 되면은 그 펀드를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는 마켓 타이밍은 없다. 이게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요. 주식 투자는 아무나 할수 있지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만 쫓는 투자로는 궁극적인 수익을 낼수 없지만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식으로 큰 성공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제가 새롭게 느낀 내용인데요. 그 자기의 그 투자 자금은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쫓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을 예측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켓타이밍이 매번 맞아떨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존리 대표님이 오랫동안 펀드 매니저로 살아오면서 갖게 된 확신이라고 하시거든요. 주가의 오르내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맞추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한 맞추는 게임에 몰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한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예측해서 뭐 현금을 늘렸다가 현금을 줄였다가 막 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주가가 고점에 왔을 때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저점에 왔을 때는 주식을 뭐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펀드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현금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시장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보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 비중을 들쭉날쭉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현금 비중을 바꾸는 마켓 타이밍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라고 맡긴 돈은 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전액 투자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투자자들과 펀리 매니저 간의 일종의 약속이며 신뢰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고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투자 수익을 내려는 것은 무모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위험의 종류를 늘리는 행동일 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주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사람들이 마켓 타이밍을 찾는 이유는 주가의 오르내림을 순간순간 맞춰 번 돈이 큰 돈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진짜 방법은 주가가 오르내림을 거쳐 10년, 20년 후에 100배, 200배가 되는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금의 보유 비중을 그 많이 변동시키는 게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좋은 주식에 묻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니 대표님이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 또는 앞으로 1년 후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종류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하다고 하시네요. 그런 거는 답을 할수 없고 주식투자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래 묻어두면 반드시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면 분산 투자가 최선이라고 하시거든요. 주식 투자건 부동산 투자건 투자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지라도 막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손해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투자 실패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하던 지역별로 분산 투자를 하든, 한국, 미국, 뭐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정립식 투자는 시간을 분산하는 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지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들은 너무 고수익에 익숙해져 있어서 분산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만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몇몇 투자자들도 한두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투자자였거든요. 저는 항상 몰빵, 그 한때 투자할 때 항상 몰빵을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한 번은 돈을 벌수 있을지라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단기 투자 전략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주식투자로 성공하려면 한 번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식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의 경우도 1년에 약 18%의 수익률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주식투자의 벤치마킹 대상은 수익률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와 수익률로 부를 쌓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독자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투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투자 금액에 따라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의 흐름은 내 매매 시점과 무관하다. 투자를 하되 투자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한 후 바른 철학을 가지고 철저한 원칙을 거쳐 투자해야 된다. 특히 주식투자에 대한 나 자신만의 생각과 원칙을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생각의 차이가 주식투자 수익률을 좌우한다. 그동안 누구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것. 자신이 과거에 옳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회의. 이런 것이 주식투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확실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주가 폭락으로 공포에 떨 때이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주가 폭락 뉴스로 도배가 될 때가 바로 그런 시점이다. 이때는 외로운 매수자가 되어야 된다. 과도하게 폭락할 때 매수한 주식은 당장은 조금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만간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2012년도에) 지으신 책인데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진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닥치면은 실행하기 힘든 꼭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는 주식 분산이 안 되어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주식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 가치가 우수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외면할 때이다. 이런 주식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수급 불균형에 의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므로 과감하게 살수 있어야 한다. 저평가된 좋은 기업 주식을 남들이 기업 가치와 상관없는 이유로 꺼린다면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그 가치투자나 좀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좋은 기업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누구나 급등과 급락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급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손실을 보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급등한 후에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고 달려든다. 주식 투자를 할때 급등한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만 피해도 손실을 볼 위험이 적어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그 낮을 때는 안 사고 꼭 이렇게 막 올라가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그 주식을 사는데 이렇게 되면은 꼭 자기가 살때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반대로 가야 수익을 얻는다. 주식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까? 첫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낙관적이라면 이때는 주식 투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싫어하던 사람들까지 증권회사로 달려갈 때가 있다. 이때가 바로 주식 가격이 비쌀 때이다. 이때는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장밋빛 일색이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망했다고 아우성일 때는 주식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이라면 지긋지긋해져서 낮은 가격에도 주식을 팔아치우고 손을 털 때가 바로 주가가 가장 쌀 때이다. 이것도 많은 그 투자의 대가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피터린치도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칵테일 파티론이라고 이 해가지고, 칵테일 파티를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 뭐이 주식이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그 꼭지라고 하시거든요. 남과 반대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직접 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확신이 있으면 꾸준하게 그사 모으고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여섯 번째, 차트는 과거 사실일 뿐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의 주가 흐름과 패턴을 통계화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차트에 많이 의존한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가능한 차트는 무시한다. 어떤 종목의 매매 결정은 그 당시의 기업 가치가 중요할 뿐 차트는 필요하지 않다. 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후 사실일 뿐이다. 단언컨대 과거의 주가 움직임은 미래의 주가를 알려주지 못한다.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알려주는 것은 차트가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다. 결론적으로 차트는 결코 주식을 사고 파는 척도가 될수 없다. 주식을 팔아야 하느냐, 사야 하느냐의 기준은 단 하나다. 바로 기업의 가치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쌀 때 사서 쌀때 팔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타이밍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기업가치다. 펀더만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은 상태라면 그때가 바로 사야 할 타이밍이고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면 바로 팔아야 할 타이밍인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과거의 그 주식의 주가가 타이밍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상승했다고 해서 그 주식을 매수매도를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산 주식이 두 배가 됐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은그두 배가 된 당시일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다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두 배에 오른 것 이상의 그 기업의 가치가 있으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도 여부의 기준은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기업을 싸다고 생각하고 사두었다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나 안 틀렸나를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틀렸다면 그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종목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기업 가치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서 팔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식투자는 이렇게 기업 가치와 비교해가면서 매매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자들도 펀더멘탈에 기각하지 않은 투자를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주가지수를 예측할 시간이 있으면 회사의 펀더멘탈을 공부해라.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돈 버신 분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차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역시 그 과거의 자료일 뿐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고 뭐 이런 때는 뭐 매수 시점이다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것은 결국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주는 회사의 주입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기업의 동업자로서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를 사면 자신의 권리가 있는데 금전적인 권리, 그다음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권리는 기업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배당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을 받을 금전적인 권리가 있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배당을 제대로 안 해주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될 시점이 온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배당만 제대로 해줘도 기업이 주가가 낮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면 우선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좀더 해주고 여러 가지 또 권리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면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이번에는 1장, 2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너무나 시장의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분석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이 책을 사보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차트 분석을 꽤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쌀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이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수, 기업이 얼마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장기적인 투자 수위에는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존리 부자 되기 습관이나 엄마 주식 사주세요 그두 책을 리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책이 제일 괜찮은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소장해서 계속 읽으면서 보셔도 좋을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되게 좋은 내용일 것 같으니까 뭐 알람 설정, 좋아요와 구독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꼭 알람이 뜨시면은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뭐 시간에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 또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